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얼마 전 어느 유명한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몇 개 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나 질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한 재료와 쉬운 요리법으로 전문점에서 파는 것처럼 훌륭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봐두셨다가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버거로 새우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우버거를 만들 거니까 새우를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새우 살만 준비했습니다. 냉동새우 사다가 머리 떼고 껍질을 벗기고 뿌리 떼고 그렇게 준비한 거죠. 이게 귀찮으시면은 껍질을 완전히 벗긴 탈각새우라는 게 있죠. 또 칵새우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용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확실히 새우의 맛은 약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생새우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개를 만들 건데 새우의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한 12마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햄버거용 빵 준비했고요. 양상추, 치즈, 양파 하나, 계란, 마요네즈, 설탕, 튀김가루 조금, 밀가루 쓰셔도 괜찮아요. 와사비 조금 준비했습니다. 간장은 필수고요.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도마니까 먼저 살짝 적셔주고 사용해야겠죠. 팬 준비하시고. 자, 새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새우 껍질 까는 요령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새우 튀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시중에 파는 새우버거는 새우살이 좀 으깨져서 있잖아요. 새우살이 통으로 이렇게 씹히거나 뭐 그런 식감은 거의 없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 씹히는 어떤 탄력 있는 식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그것을 충분히 살린 새우버거를 만들 겁니다. 새우를 잘라주는데 잘게 자르지 마시고요. 좀 큼직큼직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새우버거 두 개에 이 정도 양의 새우가 들어가면 그 새우버거는 하나에 최소한 2만원은 받을 겁니다. 큼직하게 자른 새우를 바로 팬에 담아주시고 식용유를 좀 넣어줍니다. 새우가 볶아질 정도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미리 볶는 편이 새우의 맛이 좀 더 강해지고요. 패티를 만들 때도 훨씬 수월하겠죠. 이렇게 새우를 먼저 볶아주는 것이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뭐 벌써 새우의 향이 끝내주게 올라옵니다. 새우가 반쯤 익었다 싶으면은 불을 끄시고 그냥 팬 위에 잠시 두십시오. 그럼 나머지 열로 충분히 다 익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열을 가해서 완전히 익혀버리면 새우가 좀 단단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잔열로 익히는 걸로. 자, 새우가 마저 익는 동안 계란만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두 개 정도 까시고요. 튀김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계란만 넣어서 패티를 만들려고 하면은 패티를 굽는 과정에서 잘 부서집니다. 힘없이. 새우 알갱이도 워낙 크기 때문에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만 소금으로 살짝만 밑간을 해줍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이때 튀김가루가 덩어리가 지면서 잘 안 섞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볶은 새우살 다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줍니다. 새우를 볶은 팬에 기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불 켜시고 어느 정도 가열됐으면 불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중간 정도로 줄이시고요. 반죽 다 부어줍니다. 뭉쳐있는 새우살을 넓게 골고루 펼쳐주시고 새우버거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으로 갈라줍니다. 살살 익혀가면서 모양을 잡는 거죠. 다 익기 전에 얼른 한번 뒤집어주시고요. 자, 도망치는 새우살을 얼른 합쳐줍니다. 꾹 눌러서 속까지 잘 익도록. 꾹 눌렀을 때 계란물이 스며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충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아, 냄새 끝내주네요. 이 상태로 그냥 케찹 좀 뿌려가지고 술안주 해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새우 하나가 도망쳤어. 이거 먹어봐야지. 오늘 만들 새우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조림을 만들 건데요. 반 갈라주시고 햄버거 속에 들어갈 생양파 조금 썰어서 남겨놓습니다. 요만큼만 썰어서 빼주시고 자, 나머지는 살짝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너무 얇지 않게. 양파가 너무 크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팬에 담아주시고 소주잔과 같은 양의 계란컵입니다. 설탕 하나 가득 넣어주시고 일반 진간장입니다. 하나 가득 넣어줍니다. 간장하고 설탕이 같은 양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사용하는 양파가 너무 커서 좀 남겼는데요. 평균적인 사이즈의 양파 200g에서 250g 정도 되는 평균적인 양파라면 하나 다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저어주면서 졸여줍니다. 물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껄쭉해지는 것 같은데 양파에서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강한 불에서 잘 저어주면서 졸여줍니다. 한 5분 정도 졸인 것 같은데 이쯤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불 끄시고 그릇에 잘 담아줍니다. 팬을 한번 씻어주시고 이 양파조림은 넉넉하게 만들어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뭐 햄버거나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때마다 양념으로 조금씩 사용하면 꽤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한 햄버거용 빵입니다. 저는 그냥 노멀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팬은 불 켜시고 온도가 적당히 올라왔으면 약하게 줄입니다. 빵에 잘라진 면을 팬에 닿도록 이렇게 빵을 좀 데워주는 거죠. 이 빵이 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차가운 뻣뻣한 빵으로 그냥 그 버거를 만들어버리면 전체적인 식감이 스펀처럼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빵 자체도 충분히 데워주셔야 맛있는 햄버거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금방 만들어. 집에 안 가? 맛없어, 맛없어. 빨리 집에 가. 두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지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합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빵이 아주 따뜻합니다. 먼저 수저를 이용해서 빵의 안쪽에 마요네즈를 발라줍니다. 와사비를 살짝 발라주면 꽤 맛이 좋습니다. 코가 찡할 정도로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알싸한 풍미를 살짝 남게 해줍니다. 지금 바른 양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딱 같이 먹을 때는 와사비 향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 와사비와 마요네즈가 만나면 꽤 궁합이 좋습니다. 양상추를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오래 살려고 뭐 결심했으니까 야채 많이. 새우를 올려줍니다. 잘라낸 것들도 아까우니까 다 올려줍니다. 도망가. 자, 이외에 양파조림을 올려주는데요. 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먹는 도중에 쭉 흐르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찝어서 살짝 한번 짜준 다음에 소복히 올려줍니다. 펴주시고요. 생양파 살짝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버거니까 치즈는 한 장씩 올라가야죠. 이불 덮어주시고 여러 명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면 흩어지니까 꼬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꽂아주시고 가운데를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새우가 왕창 들어간 새우버거 금방 만들었습니다. 얼른 먹어봐야겠죠. 방금 만든 새우버거 따뜻할 때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새우살이 그대로 보이네요. 이 정도는 돼야 새우버거라고 할 수 있겠죠. 씹히는 식감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버거니까 당연히 얘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서 꼬다리 빼고 그냥 새우 그 자체입니다. 새우의 어떤 씹히는 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죽을 정도예요. 새우를 먼저 볶아가지고 패티를 만드는 게 새우 맛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새우 향이 굉장히 강해요. 시중에 파는 어떤 그 인위적인 새우 맛이 나는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음식 같아요. 당연하죠. 직접 새우를 넣었는데. 이 머리가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 먹어요. 참 불쌍해. 양파조림이 전체적인 간을 다 맞춰주면서 단짠단짠의 어떤 확실한 임팩트를 주네요. 오늘 새우버거의 핵심은 이 양파조림 여기에 있습니다. 살짝 발라준 와사비가 맨 끝에서 살살살살 느껴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더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